초보들은 일단 닥치고 끼워요. 자, 일단 저도 몰랐어요. 저도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있대요. 2018년 4월 24일까지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요. 이런 콘돔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버려야 합니다. 착샷은 할 수 없어요. 착샷 말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이게 그나마 괜찮지 않나? 아, 이거 좀 그래요? 너무 붉어? 그러면은 이 향수는 너무 얇아? 렌즈 액정도? 19금 걸고 하라고? 아, 이거는 오히려 19세 이하가 봐야 될 그런 컨텐츠입니다. 19금 걸 필요 없어요. 따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면 앞뒤가 있거든요? 이 앞뒤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초보들은 일단 닥치고 끼워요. 왜냐면 그때는 이제 급할 거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. 마음이 급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들이대요. 일단 들이대. 그러면 안 내려가거든? 그러면 아 씨발 좋댔다 거꾸로 했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리면 아주 잘 내려갑니다. 앞에 공기요? 자, 제가 방금 보여준 건 정말 최악의 콘돔 사용법. 최악의 안 써본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. 미안해요. 그리고 콘돔을 처음 써보는 분들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될 수도 있어요. 실패를 해서.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밀어 넣는다 막 이거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실패한 건 바로 버려야 합니다. 해본 척이 아니라 저 사용을 했을 때 한 자리에서 세 개를 깐 적도 있어요. 근데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까면은 처음에 뭐하냐 앞뒤를 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공기방울 있죠. 요거를 눌러줘서 없앤 후 잡고 해야 된다고? 아 그래? 그냥 뿅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그냥 뿅 하면 되던데? 잡고 해야 된다고? 님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. 에? 해봤어요? 성품이 어이가 없네. 왜 꼼을 줘요 사람을? 교육 영상 찍고 있잖아요. 편집 다시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앞을 잡아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준 후 하면은 안전한 콘돔 사용법이 되겠습니다. 이 상태로